저는 그 공천을 최종 결정하는 최고위원회 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중도 포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후보는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습니다. 저희 당은 특히 모든 광역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 후보는 절대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완주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당 쪽에서 계속 연대설을 흘리고 있는데 그건 한국당의 착각입니다. 자기들이 서울시장 후보도 못낼 상황이 되니까 지금 뭐 거의 구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희 당도 성적이 좋은 지역이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림픽 정신이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었듯이 우리 바른미래당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지 않을 사람 공천하지 않겠습니다.